달빛 융단을 펼쳐놓은 듯 하늘에서 내려다본 가을 들녘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6만여 톤. 지난해보다도 풍작입니다. 한 톨 쌀을 얻기까지 88번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죠. 농민들의 땀과 정성 덕분에 이제 곧 윤기 좌르르 흐르는 햅쌀밥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를 겁니다. 살림살이가 가장 풍성해진다는 추수철. 한해 쌀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의 곳간을 찾아 각지의 수확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농민들 마음에도 풍년이 들었을까요? 전국에서 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전라남도. 그 안에서도 쌀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땅끝 해남입니다. 올해 56 김영동 씨는 30여 년 쌀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입니다. 올해는 빌린 논까지 포함해 2만 평의 벼를 심었습니다. 2, 3일 전 가을비가 지나간 뒤 바닥이 많이 질어졌습니다. 벼 쪼을 때 맞춰 벼베기를 서둘러야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우선 뭐 다른 일도 바쁘고 또 실제 뭐 나락이 이렇게 좀 비어서 뭐 재미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농민들도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너무 핥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추수하는 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보다도 농사도 풍작이라는데 왜 농부의 마음은 신이 나지 않는 걸까요? 저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벼를 출하하는 DSC의 소위 이제 미국 처리장 거기에서는 약 15만 가마를 1차 수매를 합니다. 15만 가마. 그리고 남지기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가 보관합니다. 농가가. 네. 이게 농업 수매를 며칠 전에 했다가 다시 지금 중단했다. 지금 저 안에 저 쌓여 있는 거 보십시오. 나흘 동안 농협 수매가 중단됐습니다. 밀려드는 쌀을 감당하지 못해서였죠. 수확을 해놓고 기다리던 농민들이 아침부터 줄지어 섰습니다. 오늘 들어온 게 저거야? 네. 오늘 들어온 거야? 네. 어제까지 다 넣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온 거야? 네. 하루에 한 4일씩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한나절에만 800kg 톤백 천여 개가 추가로 들어왔답니다. 농민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간 벼는 이곳 미국 처리장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건조 비용을 제한 쌀값이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아, 나라 좋네, 진짜. 농민들은 농협에 가장 먼저 쌀을 팝니다. 민간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주기 때문인데요. 수매 직후에는 우선 지급금만 받습니다. 올해는 40kg당 4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67가마 25kg 그래서 4만 원 우선 지급.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면 5만 원으로 확정을 할지 4만 8천 원으로 확정을 할지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이후에 농협이 이제 장사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지급이 되겠지만 연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 가격. 다들 작년보다 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 비었어요? 아니, 뭐 두 단지. 네? 두 단지. 2단지? 채불 거래. 아,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천따리로 8개씩? 천따리 8개? 많았어. 그럼 평년자 정도라니까 안 나왔구나. 아무도 고생했어요. 농민들이 수확한 쌀 전부를 한꺼번에 농협에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근에 이제 그래도 160개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빠이 8톤 빼도 나오지 않겠어요? 8톤만 나오면 좋지. 62 박성군 씨는 5,000평 남짓 농사를 짓는 영세한 소작농입니다.
농협은 연말까지 전량 수매하겠다 약속은 했지만 수확한 쌀은 바로 팔아넘겨야 할 처지입니다. 건조시설도 보관창고도 없기 때문이죠. 봤을 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소위 이제 집에 건조기 없고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겠다. 한계를 넘어서 농협도 사실은 그 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힘없고 또 그런 뭐 어떤 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이 부족한 농가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안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놔두면은 또 이렇게 수분 때문에 뜨게 되고, 그러니까는 싸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예, 수매할 수밖에 없는, 42,000원, 43,000원 생산비도 안 되지만 그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답답한 거죠. 막 25톤 차로 막 하루에 보면 10대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주. 1년 내내 공을 들인 농사였습니다. 연말까지 보관할 수만 있어도 100여만 원 차익은 건지겠지만 민간업자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거 전부 간척지 임대 땅. 임대료가 지금 현재 800원씩 줘요, 평당. 그거가 이제 농어촌 지능공사 물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이 마지못해 농사짓지. 인건비 비싸고 모든 장비가 배속돼야지. 장비가 없고 그러면 이 트랙터비 뭐 콤바인 이게 싹 좁을고 나면은 별로요. 올해 일반 벼의 산지 가격은 전국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대비 적게는 9%에서 20%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벼베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먼저 끝나는 곳, 강원도 철원은 가격도 가장 먼저 결정되는데요. 수익성 높은 농협으로 꼽히던 이곳 철원 농협도 올해는 수매가를 내려야 했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고품질 브랜드 전략을 택한 철원 5대 쌀. 농민과 계약 재배를 통해 종자 보급, 생산과 수매, 포장까지 철저히 관리한 덕분에 비싼 가격대지만 해마다 전량 판매를 기록했다는데요. 그런데 왜 올해는 수매가를 내려야 했을까요? 수확이 코앞에 닥쳤는데 지난해 물량이 재고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철원 농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자체가 작게만 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거예요, 제가요. 내년 수매를 또 위해서 부어 가질 수 없으니까. 적자를 보고 팔았으니까 동국농협이 한 40억 가까이 적자를 받고 저희 농협이 한 10억 넘게 적자를 받고요. 작년 14년 산을 팔아가지고.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지난해 1인 하루 쌀 소비량은 178g. 하루에 밥 두 공기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줄었는데 그 감소폭이 생산량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재고량이 너무 많습니다. 한 140만 톤 정도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정 재고량이 한 3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쌀값을 결정하는 이곳 생협도 7천여 가마 재고가 생겼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먼저 제안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쌀값을 내렸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한 10% 정도 쌀 소비가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만큼의 어떤 쌀이 적체되는 그런 집에서의 그 밥쌀 소비가 가구당 소비량 자체가 분명히 떨어지고 있죠. 자녀들의 학교 급식 또 뭐 이렇게 저녁 식사나 아침 식사 같은 것들이 외식으로 다 해결되는 부분들이 크고 또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최근 몇 년 사이 수입 품목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수입 밥쌀도 그중 하나입니다. 취재진이 한 도매점을 찾았을 때도 중국산 쌀 100여 포대가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 한 곳에 한 달 수입 쌀 판매량만 300여 톤. 뭐 제가 현재 얘기해 있어요. 10달러 치고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급식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아, 급식도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 같은 거. 회사원들. 회사원들 급식하는 그런 밑에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원들 직원 식당 같은 데. 그런 데로도 나가고. 병원으로도, 병원에서도 쓰는 데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만 톤의 수입쌀이 들어오는데 그중 30%가 밥쌀용입니다. 미국 칼로스 쌀의 경우 20kg이 3만 원대. 지난해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된 중국 쌀의 도매 가격은 2만 6천 원대. 우리 쌀과 미질이 다른 태국산은 만 원대의 저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누가 수입쌀 사 먹나 싶겠지만 도매 시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수입 밥쌀은 어느새 우리 소비 시장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산 쌀도 소비가 줄어 가격이 떨어진다는데 언제부터 밥쌀이 수입되게 됐을까요? 밥쌀 수입은 지난 2004년 쌀 관세와 유예를 10년 더 늘리는 재협상 이후 시작됐습니다. 그 양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12만여 톤이나 수입됐는데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수입 밥쌀 가격을 2천 원 내리자 다음해 국내 쌀값은 6천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15,000 원 대폭 인상했을 때는 국내산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밥쌀용 쌀 수입해가지고 그걸 방출하는 가격이 소위 말해서 올라가면 국내 쌀 가격도 약간 상승하고 밥쌀용 쌀을 더 싸게 풀면 국내 쌀 가격이 좀 더 싸게 풀리는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계에서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국내 쌀 가격의 하락에 이 수입 밥쌀용이 이 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데 이를 앞두고 정부가 수입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과 더불어 수입 쌀의 용도 지정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습니다. 관세와 개방을 우리가 표명하면서 밥쌀용 쌀 수입 의무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40만 톤에 이르는 의무 수입량은 유지된 채 용도별 어떤 쿼터는 삭제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기존의 어떤 관행에 준하는 한 12만 톤을 이렇게 밥쌀용 쌀로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용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더라도 밥쌀은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2만 톤 정도가 수입 계속된다는 것은 쌀 가격 문제라든지 쌀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의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작년에. 우리 농민 가족에는 밥쌀 수입 중단하고 수입쌀이 전량 시장 격리하라. 농민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정부는 지난 6월 또다시 밥쌀 3만 톤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호실마다 다 이게 저온 착불해서 호실마다 다 차원 차단을 해야지 열 손실이 없고 하니까. 이곳은 수입 밥쌀 위탁 관리 기관인 농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비축 기지입니다. 이미 지난해 수입된 밥쌀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국내 쌀 가격이 폭등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 시장에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농사도 풍작이고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지난 3월 입고된 미국산은 작년에 생산된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생산량도 재고량이 쌓여 있는데 왜 정부는 꾸준히 밥쌀을 수입하는 걸까요? 농림부는 가공용만 수입하는 것은 국제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513%의 관세를 우리가 이제 그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심 있는 나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지금 중국, 베트남, 태국,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 나라들과 513% 관세에 대해서 협상 내지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가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으니까 정부는 자기네들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밥살용 살을 미리 알아서 사주는 꼴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의 걱정이라든지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밥살용을 의무수입 물량 중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굳이 금년에 그걸 정부가 저 밥살용을 수입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로서는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봄꽃은 남쪽 땅끝부터 시작되고 가을거지는 땅끝에서 끝이 납니다. 들녘에 알차게 여문 벼이삭이 농민들에겐 야속하게 느껴진다면, 애써 농사를 지어도 쌀값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닐까요? 농협 수매가 끝나고 일주일 뒤 다시 해남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노지에는 바닷바람 맞으며 김장용 배추가 파랗게 알이 차올라 있습니다. 농협 수매를 마치고 정산을 받았다는 농민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다 처분하지 못한 쌀이 쌓여 있습니다. 논 4만 평을 임대해 쌀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 한 해도 쉬지 않고 27년 꼬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손익 계산서를 손에 쥐게 될까요? 수입 지출을 따져보자는 취재진 부탁에 우편물부터 보여줍니다. 자금 쓴 것들 이제 갚으라고 이제 대출금 이제 할 이자 납이 왔네 참 이자 입금하라고 입금 할 이자 목돈이 들어오는 이맘때 돈 내놓으라 독촉도 쏟아집니다.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농사에 든 돈을 따져보기 위해 꺼내온 것은 강경권 씨의 영농일지. 그때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청구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농사를 지어도 해년마다 농사를 지어도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기록을 하는 부분이 얼마가 들어갔으면 또 무엇을 해야겠다 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제 참고를 하죠. 이 기록을 토대로 한 해 생산 비용을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쌀을 팔아 벌게 되는 돈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았는데요. 한 5톤 정도 공공비축으로 지금 수매 볼 곳이 있고 그 위에는 전체 다 민간으로 나가야 되는지 유통업자들한테 일본 공공비축으로 올해 수확량은 80톤 40kg당 수매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을 때 총 수입은 9,600만 원입니다. 가장 덩치가 큰 비용은 임대료 2,500만 원. 농번기 인건비가 한 해 3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영농자금 대출 이자까지 합하면 2,800여만 원이 뭉텅 사라집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도 이 개도 바퀴 한 짝에 89만 원, 89만 원. 현장에 들어가면 뭐 몇백만 원씩 나가요, 수리비가. 농기계 구입비는 아직 한 해 4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리비용까지 700만 원 지출. 건조비는 제외하고 온가요? 건조비, 기름, 등유, 건조기에 들어간 거. 이것은 이제 뭐 트랙터야, 뭐 콤바인이야, 경유. 경유 넣은 것이고, 건조비는 농기계에 농기계. 트럭이나 농기계 이제 기름값이 1년에 총액 얼마 정도 드세요? 트럭, 농기계.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요, 제가. 기름값 1,000만 원 정도? 면세율로. 기름값이 1,000만 원, 비료, 농약 등에 1,400만 원, 기타 비용까지 빼면 남는 돈은 2,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말에 받는 직불금을 더하면 순수익은 3,200만 원 남짓. 3만 8천평 벼농서로 얻는 한 해 수입입니다. 그러지라 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뻐했을 것인데 마음이 찹찹하죠. 기분 좋게 술도 한잔하고 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서 술 먹을 것 같아. 나도 낮에 또 일하다가 소주 한잔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 식구하고 같이 이렇게 농사를 같이 지었는데 이 농업이 도전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또 학생들 가르치는 뭐 학비도 조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 식구는 또 이제 어디 병원에 댕기고 있어요. 27년 근속한 50대 가장의 연봉치곤 초라한 수입. 풍년인데 아주 농사 지어가지고 풍년이면 기분도 좋고 했을 것인데 풍년인데도 돈은 흉년이에요, 흉년. 연마을 박성근 씨도 마지막 수확 물량을 미국 처리장에 가져왔습니다. 작은 규모 농사였지만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날. 농부의 지갑은 좀 두둑해질 수 있을까요? 5천여 평에서 생산량 11.2톤, 총 수입은 1,350만 원 가량입니다. 토지도 빌려 쓰고 농기계도 빌려 쓰는 처지. 이것저것 농사비용 875만 원을 빼고 거기에 직불금을 보태어봐도 한 해 순수익금은 657만 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협 존중시키지 뭔 그 손에 들어온 개뿔이나 뭐 있어야지 농사진 사람들이. 해볼게. 대주고 뭐 이거 다 그래. 장사꾼들 다 존재해보고. 농민들은 쇠빡 일만 하는 것 뿐이니까. 풍성하기만 할 것 같던 가을 농촌의 풍경. 그 속사정은 참담했습니다. 도대체 농사는 무엇 때문에 지어야 하는 걸까요? 돈이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하십니까? 그게 농심이거든요. 농민들이 쌀가격이 낮다 해가지고 내년 농사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쌀농사의 30, 40%는 약 60, 70%에 달하는 소규모 영세농이 생산하는 겁니다. 사람 수로, 농민 수로 보면 60, 70%지만 그분들이 생산하는 비중은 30%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30%의 물량을 만약에 생산하지 않는다면 우리 쌀 작업 안 됩니다. 30%만 생산이 줄어보십시오. 그런 임계치에 있는 그 중소농,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이런 그 논의 경우에는 이대로 방치하면 저는 몇 년 안 가서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몇 년 안 가서 쌀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쌀 부족해진다 이런 거죠. 충남 아산에서 농사짓는 68 정선섭 씨.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던 1970년대 중반부터 유기농법을 시작해 지금은 여기저기 강의도 다닐 만큼 전문가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은 농번기마다 휴가까지 내 일손을 보탭니다. 하지만 농사를 물려받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농사 짓는데 와봐야 쌀값 맞았고 떨어지네. 와 농사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값이 맞아야 그래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게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농촌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그런 농업 정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30년 이상 쌓아온 유기농 기술을 전수해줄 젊은 농부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기계값 갖고 비료값 갖고 이제 관행농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기농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그런 거 갖고 나면 뭐 여유는 되지 뭐 그게 도시의 봉급자들
매출하고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지만 농업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입장이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이렇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농부에게 쌀 농사를 짓는 이유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쌀 전면 개방 첫 해를 맞은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얼굴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식량 안보, 식량 주권 명분은 앞세우면서 정작 그 짐을 농민에게만 지게 한 것은 아닐까요? 노랗게 풍성한 가을 들녘을 오래오래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